최근 국립박물관 재단에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 제품 전문 디자인 브랜드 미미달이 제작한 고려청자 굿즈입니다. 고려청자 굿즈는 무선 이어폰과 휴대폰 케이스로 출시되었는데 소비자들은 감각적인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추었다며 열광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마치 미니 도자기를 가지고 다니는 느낌이라며 우리나라를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려청자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전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가장 아름답고 실용적인 그릇으로 불렸습니다. 자기를 처음 발명한 중국인들은 조선 백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고려청자는 너도나도 갖고 싶어 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또한 고려청자는 당시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천년의 신비를 간직했다고 칭송받는 고려청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말에 중국에서 들어온 청자는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예술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청자는 중국에서 도입된 이후 모방, 창조, 계승의 과정을 차례대로 거치며 새로운 문화예술로 자리잡았습니다. 고려청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자기를 완전히 건조시키기에 앞서 무늬를 음각하거나 찍고 그 자국에 백토나 적토를 메워 초벌구이를 한 청자유를 발라서 굽는 상간법은 우리 조상만의 독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고려청자는 신비로운 빛깔과 우아한 무늬, 부드러운 형태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했는데 은은하면서도 맑고 오묘한 비색은 청자의 본고장인 중국 송나라에서도 천하의 으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송나라 태평노인은 송나라의 명품을 기록한 책자 수중금에서 고려비색이 천하 제일의 청자라고 했습니다. 비색은 중국 청자의 비밀스러운 색과 대비되는 용어로 신비로운 색이라 불리며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려청자는 중세 최고의 벤처 사업이자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는 도자기가 국가의 제조업 역량에 대한 대표적인 가늠자였습니다. 도자기에 대해 단순히 흙으로 빚은 조형물을 넘어 원료의 수급부터 유약 등 소재를 생산한 뒤 장식과 문양을 가미해 높은 온도에 불러 구워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과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앞다투어 도자기 기술을 경쟁적으로 연구하며 지금의 산업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10세기 후반 고려 광종은 청자 기술로 유명한 오일국의 장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도자기 기술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고려의 왕들은 강진에 왕실용 가마를 설치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2에서 13세기에 이르러 천하 제일의 비색 청자와 세계 어떤 민족도 흉내내지 못한 상감 청자가 등장하며 청자의 황금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도자기에 대한 수요는 한중에 모두 있었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한국과 중국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로 수준 높은 도자기 기술이 있었지만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가진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도자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왕과 양반들로부터 백성들까지 생활식기로 사용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공격하며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그 주된 원인은 도자기를 만들 조선의 기술자를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장수들 뿐만 아니라 영주들까지도 경쟁적으로 조선의 도공들을 일본으로 잡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가 도자기 때문이었다고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엄청난 수의 조선 도공들이 일본으로 납치됐고 조선의 도자기도 약탈되었습니다. 결국 고려시대 청자를 만들어낸 도자기 제조 역량은 조선 백자로 이어지는 듯했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며 우리 도자기 산업은 주춤해졌고 일본에서는 최초로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 이산평, 정유재란 때 심수간의 가문의 시조인 심단계를 데려갔습니다. 조선시대의 도자기 산업은 원료 수급부터 소재 가공, 제조, 납품에 이르는 과정을 도공 1인이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도공을 데려가 원료만 찾아내면 도자기 생태계가 일본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이산평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가 일본 규슈에서 아리타자기의 모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원료를 처음 찾아 도자기 생산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도조 신으로까지 추앙받고 있습니다. 1917년에는 아리타에서 일본 최초로 도자기가 만들어진 지 300년이 되는 해를 기리기 위해 도조신을 기리는 신사 인근에 도조 이산평비를 세워 지금까지 도조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무사유지의 사회였던 일본에서
전문가 그룹이 처음 고위층에 등장하며 사회적 예우를 받는 기틀이 형성된 것이 이때였다며 이것이 발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는 일본의 무노즈쿠리 정신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기술자를 강제로 데려가 자신들의 도자기 산업을 구축하고 지금의 장인 정신까지 우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임진왜란 때 도자기 기술을 훔쳐간 데 이어 일제강점기 때는 대대적으로 고려청자를 도굴해 갔습니다. 일본인들은 고려청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고려 고분들을 파헤쳐서 앞다투어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고려청자는 대부분 고려시대 고분 속에 묻혀 있었는데 조선인들에게 무덤을 파헤쳐 유물을 꺼내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예로부터 조상을 소중히 모시는 문화민족으로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헐벗어도 자신의 조상의 무덤을 파헤쳐서 유물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달랐습니다. 당시 고려적의 도구를 조장한 최악의 장물합의는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는 부임 후 틈만 나면 일본인을 시켜 얼마든지 좋으니 고려청자를 가져오라 했고 몽땅 사자는 식으로 마구 사들이며 고려청자 광풍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토는 있는 대로 고려청자를 싹쓸이했는데 이란과 귀족들 사이에서 고려자기는 최고급 선물로 통했습니다. 고려청자 상품이 당시 서양에서는 최소한 수백 원에 거래됐는데 조선에서는 1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큰 이문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이토가 수집해 직접 반출한 고려청자가 1000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토 히로부미는 훗날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일본인들의 행동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고려청자를 자신들의 보물로 지정하고 고려청자 모조품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 세계 각국에서 개인전까지 개최했던 일본의 도예가 다니 순세가 고려청자의 복원에 성공했다고 떠벌렸습니다. 그는 당시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고려청자 복원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이듬해에는 일본 아키타 현립미술관에서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이후 93년 유네스코 파리본부, 95년 이탈리아 피렌체와 밀라노에서도 도예전을 열었고 밀라노에서는 최고의 영예인 암브로지노 금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려청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며 전세계를 놓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이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보니 한국의 도공이 만든 작품을 사들여 자신의 낯간을 새긴 뒤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예가들이 이런 거짓을 밝혀내자 나중에 한국에까지 와서 사죄하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고려청자는 우리 선조의 놀라운 업적이었지만 일본에 이를 훔쳐가고 심지어 자신들이 고려청자를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분노를 샀습니다. 고려청자의 세력은 일본의 역량이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후기로 가면서 도자기의 주요 산지이자 청자토가 풍부한 남해안이 왜구들에게 거덜나면서 도자기 기술 자체가 서서히 쇠퇴했고 특히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인하여 남해안의 청자 산지들이 약탈 방화 소치를 거듭하며 수많은 장인들과 도공들이 죽어나가고 전승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려청자는 당시에 중단되었지만 우리 선조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고려는 고려청자를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났던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고려청자, 나전칠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등 제조업에 기반을 둔 고려의 문화 수출품에 중국에서 베트남, 필리핀까지 환호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처럼 고려의 문화 제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고려청자는 고려가 세계 어떤 문화도 쉽게 도달하기 힘든 최고의 지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 세련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불려진 고려는 우리에게 코리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유교란 민족의 위기를 이겨내고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경제적 부흥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한류 열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조로부터 이어온 대한민국의 창조적인 DNA는 이제 다시 놀라운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